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교촌 F&B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가운데에서도 가맹사업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 부분을 보았을 때 아쉬운 점이 존재를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개선세가 한번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온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거리두기 관련해서도 이제 완전 해제가 진행이 되면서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 실수의 관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동사에 관련한 이제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맹 본부로서 프랜차이즈에 관련한 이제 가맹점들의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매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윤을 확보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상위 탑5 안에 드는 우수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 규모가 2019년도 5.3조 원에서 2021년도 7조 원 수준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수치 자체가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코로나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장성을 나타냈다라고 한 경우에는 리오프닝 그리고 오프라인 관련해서 이동이 외부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시장 규모 그리고 성장성은 더욱더 탄력성을 확대를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8조 원 이상까지도 되지 않을까 한번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한 시장에서 상위권 탑3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교촌 F&B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성장성 또한 확고하게 확보를 하면서 이에 따라서 실적 주로서도 한번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상위 탑5 안에 존재하는 기업들 중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면 영업이익 반영 비율이 조금 낮다는 점입니다. 왜냐면은 BHC나 이제 BBQ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반영 비율이 10% 이상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BHC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반영 비율 이게 무엇이냐면 많이 팔면서 이제 많이 남기는 굉장히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는 부분들인데 BH 같은 경우에는 천억을 팔면은 이제 300억이 남습니다. 하지만 교촌 F&B 같은 경우에는 천억을 팔면은 80억에서 90억 정도 남는 그러한 아쉬움이 존재를 했어요.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이제 영업망이나 그리고 실적 개선세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오히려 저평가된 자리이고 향후 성장성을 보면 굉장히 매력도가 존재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맹점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300개였다고 하면은 올해는 1,400개 이상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자리가 굉장히 저평가된 바닥 구간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리오프닝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의 최대 실수의 주 한번 관점 체크해 보시자 말씀드리고요.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자리대 자체가 굉장히 낮게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섹터의 강한 상승 흐름에 따라서 교촌 F&B 또한 상승 파동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존재한 이제 이 매물대들과요, 그리고 이평선을 한번 장기평선을 한번 흔들어 주면서 윗골을 달고 내려온 상황,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과거에 존재하는 매물대를 가볍게 하는 흐름이고 이에 따라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갈 경우에는 충분히 고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 한번 설정해 드리자면 18,000원 부근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잡아드릴게요. 천천히 모아가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12,5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교촌 F&B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